로스트아크 이어서 로스트 아크 이어서 갑니다. 만렙을 찍어서 솔직히 킬까 말까 했는데, 야 이거 160이나 올라가? 또 주는 거 없어? 무기라던가 견습생용 여기 주네. 16일차에서 그것보다 빨리 여기를 깨고 다음 대륙으로 가도록 하죠. 찾아봤는데 대륙을 두 개 더 가야지 이제 스킬을 찍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대할 녀석들이 좀 많네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만렙이기 때문에 약간 현저 타임이 오는데 안트 마가미를 맞춰주세요. 세이라와 대화하시오. 세이라가 누군데? 아 밖에 있구나. 강철 장미 시리즈 최신건 봤어? 근데 저 헤비워커는 이제 한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건가? 그러긴 너무 아까운데. 비밀스러운 본업. 슬 침묵 이벤트도 해보고 싶은데. 퀘스트가 더럽게 많네요. 안 깨면 나중에 거슬릴 것 같으니까 다 깨버리자. 인간적으로 사티어 광물 필요하다. 찾아봤는데 생활 레벨로 만드는 건좀 오래 걸리는데, 오래 걸리는 대신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약간 더 좋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던져서 얻는 것보다 약간 써 있더라고요. 무기를 만들면은 업그레이드 된다고. 뭐야? 용기의 노래? 빨리 50레벨 스킬 받아서 세팅도 한번 싹 짜고 싶기 때문에. 전체 스킬 포인트가 지금 몇인지 모르겠네. 계산 좀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지금 48이니까 200, 40, 240에 이게 지금 20포인트 있네. 260이네 그럼? 용기의 노래. 여기는 내 반응이 별로 시원찮다. 생활 경험치 좋고요. 얼마나 많니? 생활 경험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전투는 이제 안 올라가니까 레벨이. 이동합시다. 여기서도 이제 퀘스트를 통해서 보다 많은 스킬 포인트 같은 걸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모으러 가보죠. 근데 이거 스킬 하나 찍는데 48씩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나중 가면 이제 모든 스킬을 마스터 찍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기나? 그럼 초기화를 할 필요가 없지. 정말 안 쓰는 스킬 몇개 빼면은.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히만 박사는 모든 것을 초월할 강력한 힘을 추구했었지. 이건 우리가 꿈꿨던 게 아니야. 하이젠과 대화하시오. 그냥 가면 되겠지 뭐. 우선 만렙이 되면 이제 주류 컨텐츠가 템 레벨을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250이기 때문에 380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써있기로는. 언제 올리냐 그거를. 저는 이제 디아블로 같은 경우도 딱 이제 바일까지 잡으면 끝내는 성격이거든요. 더 이상은 이제 볼게 없다고 뭐 작사해야 된다고. 약간 닭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은 안 하는데, 이 게임은 이제 컨텐츠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더 보도록 하죠. 스토리도 남았고요. 스토리가 궁금해요. 거기서 이제 욕망 군단장을 잡을 줄 알았는데 아크도 못 얻었고. 중국에서 중국 왜간 거냐 대체. 아크를 안줄줄 몰랐어. 요정에선 줬는데.
가자. 광산 좀 캐고 싶은데 빨리 견습 단계를 만들어야 돼. 아니면 팔던가 견습 단계 그 도구를. 좀 비싸게서 팔면 되잖아. 이해가 안 된다. 이 꼴을 보니까 좀 오래 할 것 같은데 오늘 나갈 수 있는 거 맞지 여기? 대륙이 두 개 남았거든요. 빨리 깨자. 감시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딴 데 보지 말고 레벨업도 했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감사관님이로군요. 사실 만렙을 찍었는데 딱히 뭐 변한 건 없어요. 저 탑은 왠지 불길해. 재료 수집 뭐 이런 거 하라는 거고. 아, 나 스킬 좀 바꿔보자. 예뻐서 저거 썼는데 이걸로 바꿔보자. 연쇄폭발이랑 이거 한번 해볼까? 뭐 이펙트 바뀌지 않을까? 다른 애들도 다 바꿔봐. 바꿀 게 없다. 낙내 강인함 뭐 범위진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쏘는 거야? 엄청 빠르네? 이렇게 쏜다고? 야, 데미지 괜찮은데? 2000인데? 어, 야, 화상 데미지도 괜찮네. 아, 꽤 좋은 기술이었구만. 어딜 봐서 라이트닝인지 모르겠는데. 잡을 필요도 없잖아 얘네들. 어, 괜찮다 라이트닝? 꽤 괜찮네? 낙는 여전히 쓸모없을 것 같고. 낙는 어차피 잘 쓰지도 않잖아. 아, 이렇게 나도 그냥 이동해야겠다. 야, 여기 많네. 야, 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 됐다. 연구원에게 전달하라. 용돈 소탕하고 전달하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위로 가는 거네. 뭐 다 하고 가면은 한꺼번에 되겠지 뭐. 오늘부터 그냥 바로 갑니다. 얘네 잡는 게 이제 메인이야? 급수기 파기 이거? 사막에서 급수기라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걸 파괴해버리면 말이야. 괜찮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사슬? 어, 괜찮다 저거? 저렇게 좋았어? 진작에 저거 할걸. 데미지 증가보다 저게 더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화상이 화상 데미지 엄청 세네. 콤보도 한번 찾아보자. 야, 저렇게 좋다고? 야, 콤보는 별거 없는데? 일단 모여봐. 그렇지, 힘의 테르. 급수기 어디서 급수기. 야, 급수기 깨야 되는데 뭐하고 있던 거야? 저기 있다.
개쌤? 흡수기 두 개 어딨냐? 자, 하나. 어, 괜찮다 저거. 저렇게 좋았어? 빠르네. 느려서 내가 싫어했는데. 보여주는데 쓸만하겠는데, 보스 크니까? 작으면 뒤로 밀리기도 하고. 한 20초 남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인장과 실링. 장치 켜기. 개조무기 파괴? 개조무기가 뭔데? 얘 개조무기야? 아, 저거 어떻게 다 파괴해? 오래 걸리게. 그렇지. 별 다섯 마리 남았어? 미쳤네. 야, 왜 이렇게 유저 많아? 아, 너무 유저가 많아. 숟가락만 얹기에도 많네, 야. 이게 괜찮네? 스피어샷이 오히려 좀 구린 것 같은데, 너무 좋으니까? 아니, 라이트닝샷이 저기 저렇게 좋았다고? 아, 너무 좋잖아, 갑자기. 여섯 마리, 야! 됐다, 들어갔다. 제, 그렇지. 됐다. 장치 써주고. 빨리 가자. 맵 돌게 하지 말고 이제 바로 끝내주지. 만렙 찍으면 좀 짧게 바꿔주지 말이야. 만렙을 찍어도 스토리를 깨야 되는. 귀찮은 게임이야. 우리 강속도 별로 없다 이제. 청동. 철. 청동 없어. 철. 총 집결. 뭐 어디냐? 아, 위로 가야 되는구나. 나중 가면은 더 좋은데 나오겠지. 캤는데 방해 안 하는데 나오겠지 뭐. 스케어홀 등록. 생활 경험치 좋아. 인장의 실링에 뭐야? 나는 죽음의 신이여. 세상의 파괴자다. 크라테리어, 용서하소서. 이럴 때일수록 장치 파괴와 저거 다 해야 된다. 아, 귀찮네. 아, 특이한 상자. 빨리 가자. 여기서 가이스트 세토. 두 개 빨리 대화 거는 거랑 장치 파괴하는 거 빨리 가자. 야, 얘는 그냥 돌아버리네. 그렇지. 야, 강하다. 스피어가 이 스킬 하나 이렇게 세릴 줄 몰랐네.
16% 철 하나. 캐스트 엄청 빨리 깨진다. 야 이거 좋은데? 인정. 강화장치 파괴 50%. 젠 데이스를 대고. 그렇지. 야, 목소리 멋있다. 지휘관 위에 없냐? 없어. 그렇지. 와, 딜 좀 봐라? 차지가 필요 없을 정도인데, 이 정도면? 이렇게 쎄? 화장 괜찮네. 2000에서 25%라면 얼마야? 400. 400, 500, 500, 600, 600 들어가서 치면은 화상이 이제 150씩 5초 동안 들어가면 500. 에다가 750이 더 세네? 아 그렇네.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나? 대화 상대가 여기 있는 거야? 대화 한 거야? 쟤요? 임무 성공. 어딨니? 누구니? 아 처치하라고? 아 그런 뜻이었구나. 뭐 이상하더라고. 야 그럼 훨씬 센 라이트닝이 콤보보다. 아, 그건 좀 아닌가? 아, 뭐 일단 쿨이 있으니까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다 잡은 거야? 자꾸 나도 모르게 사냥하러 간다. 사냥할 필요가 없는데. 야 저거 딜 들어가는구나. 아 저거 이미 잡았네. 이거 뭐야? 아 모모코다. 야, 왜 이렇게 세냐 딜? 좋아. 아 미친놈이네. 짜져 빨리. 아 미쳤네 진짜. 그냥 싸우라고요. 아니씨. 가져갈 거 가져가고. 이거 보라색 돌 필요하다 그랬나? 보라색 빼고는 그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보라색만 가져가라고 들었기 때문에 보라색 빼고 다 갈아버리면 되는 거지. 너도 분해. 할 게 맞냐? 됐다. 좋아 좋아. 빨리 넘어가자. 다음 맵으로 보내줘. 감사합니다. 그냥 닥치고 깨니까 엄청 빨리 깨지는데? 어디냐 다음.